의원 윤디현입니다. 지금부터 이 한국 출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고 일반 초보자들도 잘 알아볼 수 있게끔 설명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따라오세요. 네. 이건 이루어라 대상을 받았네요. 이거는 이제 이 이루어라는 그 난 자체가 날이래 달월 꼬다짜 해가지고 이루어라라고 이렇게 붙여놨는데. 고객물은 아니지만은 그 이품으로 두화같이 이렇게 꽃이 둥글다고 해서 두화고 또 하얗게 마음심자 해가 아니 그 마음심의 힐소자 해가지고 소심자 이품이거든요. 이제 작품성이나 또 이렇게 대상을 받을 수 있는 그 지위가 이렇게 본성을 이렇게 잘 나타냈을 때. 꽃의 키 높이, 또 잎의 높이, 이런 조화가 잘 어우러지게, 배양에 아주 그 신경을 많이 쓴 작품입니다. 그래서 대상을 주신 것 같습니다. 이것도 황화소심이라고 관음이라는 우리나라 그 1호, 색화소심의 1호로 명명된 관음이라는 품종으로 일본에서도 아주 인기가 좋은 일본에서는 명월이라고 옛날 우리 기생 이름 명월이 알죠. 네. 그런 그 아름답다고 해서 이름을 그리 붙여서 명월이라고. 예, 예. 청홍섬입니다. 이거는 이것 또한 EF인데 아까 보셨던 관음이라는 품종은 황화의 소심이지만 이거는 홍화의 홍색의 소심이 들어있는 이것도 EF입니다. 좀 그 일반 죽음소심, 황화소심, 홍화소심 있는데 그 중에서 홍화소심 가장 이제 상급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품종입니다. 하는 작품은 이제 화해가 아니고 이 나초는 화해와 여비와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. 근데 이거는 이것도 보게물이에요. 한 번에 병이 비는 게 아니라 두 번에 병이 키가 짧고 무늬가 들어가고. 이거 또 다혜에 이제 짧은 잎에 호반이 들어간 이제 그런 그 다혜품으로서 아주 기쁩니다. 아까 황화소심, 홍화소심 보셨죠? 이건 이제 죽음소심이라고 이것 또한 죽음새, 나는 꽃에서만 보일 수 있는 주금색입니다. 주홍색은 있지만 꽃에서 표현하는 죽음새. 이것도 EF. 아주 이것도 기쁩니다. 예. 아까 황화소심 보셨고, 홍화소심 보셨고, 그 다음에 죽음소심, 그리고 색화의 EF은 이 세 가지가 이제 색화 반열에 들어가는 세 가지가 그 대표적인 게 있고, 그 다음에는 이제 무늬가 들어가 있는 다혜가 있어요. 그거 한번 보시게요. 아까 그, 황화소심이라고, 관음이라고 보셨죠? 이제 EF. 이거는 이제 보게물 3회품이에요. 그 3회라는 것은 3회 보게라는 것은 두 번 이상을 개인이가 일하는 걸 보게라고 그러거든요. 네. 이제 황화소심에 이렇게 원판성을 이렇게 또 화면이 이렇게 둥글게 돌아간 모습을 보름빼라고 우리나라 최고의 최고의 그 상에 있는 명예전당에 올라가 있는 품종. 보름달. 색깔 잘 나오네요. 네. 이제 색화소심은 다 봤고, 그 다음에 이제 복색화 쪽으로, 우리 EF은 복색화 쪽으로. 대홍보라고 쓰셨죠? 네. 대홍보. 대홍보. 클 때자에다가 불구롱에다가 보배보자 해서 대홍보. 우리나라 홍화 중에 대표 품종. 아주 일본 사람도 아주 좋아하고. 일본에 수출도 많이 했어요.
대표 품종. 1등은 태극색. 풍성하네요. 네, 이거는 이제 그 주황색에 색변을 이렇게 이 가시 이렇게 둘러 있는 이것도 이품이에요. 1등 품종. 이런 것들 봐보시면 도화 콩처럼 일반 꽃하고는 틀리죠. 이렇게 퍼졌는데 이건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그래서 도화구나. 도화 콩두자 도화 그 다음에 옆에는 이제 중토 4000원이라고 이것도 우리나라 대표 품종이에요. 가운데 노랗게 줄 들어가 있는 품종 중에서 제일 상위에 있는 품종 중에 하나. 3번 이것도 보계무지인데 이품인데 키가 안 커요. 그리고 끝에 이렇게 흩어질 산이 가지고 무늬가 흩어져 있다고 그러고 3반이라고 그러죠. 이런 입학은 틀리죠. 네. 역시 설명 다 한 것 같은데. 아 진짜 자화. 이건 이제 수채화라고 쓰셨는데 이건 원래 자화가 맞아요. 수채화라는 것은 이렇게 그림을 그리듯이 붓을 치듯이 이렇게 착착 쳐져야 되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자색으로 물들이는 건 자화. 보름달. 이제는 엄청 고가였어요. 보름달이. 이제 네. 다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. 이제. 네. 감사합니다. 네.